허벅지 안쪽 피부를 투명하게 만드는 7가지 천연요법. 피부에 축적되어 색을 어둡게 만드는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꿀의 각질 제거 효능을 활용해보자. 비키니를 입으려고 하는데 허벅지 안쪽 피부가 다른 부위보다 더 어둡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이미 여름 휴가에서 새카만 안쪽 피부 때문에 민망함을 느끼고 왔는가? 이 글에서는 허벅지 안쪽 피부를 투명하게 만드는 천연 요법을 소개한다. 허벅지 안쪽 피부는 왜 새카맣게 변할까? 허벅지 피부가 어두워지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은 바로 속옷이나 바지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관상의 문제는 여름 해변가 또는 연인과의 관계 중 여성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모 방법이나 옷감의 소재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신체의 피부 중 투명하게 만들고 싶은 부위가 허벅지 안쪽만이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겨드랑이, 무릎, 목, 팔꿈치 또한 시커멓게 변했다면 이러한 피부 착색은 다른 피부 질환 때문일 수도 있으니 적절한 치료를 위해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허벅지 안쪽 피부를 투명하게 만드는 천연요법 만드는 법.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크림, 마스크팩, 스크럽 등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화장품 가게로 달려가 비싼 제품에 돈을 마구 쓰지는 말자. 가장 좋은 치료법이 이미 냉장고나 천장에 있기 때문이다. 허벅지 안쪽 피부를 밝게 해주는 훌륭하고 효과적인 자가 치료제를 직접 만들 수 있다. 1. 레몬 요거트 팩. 레몬은 다양한 레시피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다. 또한 피부에서 어두운 반점을 제거하는 데 가장 좋은 재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레몬이 들어간 레시피라면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낮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자. 햇빛이 피부를 오히려 더 검게 만들어 역효과가 날 것이다. 자, 계속해서 레몬 요거트 팩을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재료. 레몬 1개 즙그릭 또는 천연 요거트 1/2 컵. 만드는 법. 용기에 두 재료를 넣고 잘 섞어준다. 허벅지 안쪽을 씻고 물기를 제거한다. 팩을 도포한 뒤 30분간 기다린다. 30분이 지나면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적어도 일주일간은 매일 밤 반복해서 사용해야 한다. 피부를 투명하게 해주는 레몬의 이점뿐만 아니라 요거트의 보습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 2. 레몬 꿀 오일 크림. 꿀은 완벽한 각질 제거제이며 액체가 아닌 결정체로 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오일은 피부를 매끄럽게 해준다. 재료. 오일 한 숟갈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다. 꿀 한 숟갈 레몬 1/2 개의 즙. 만드는 방법. 레몬의 즙을 짜낸 뒤 다른 재료와 함께 섞는다. 완성된 팩을 허벅지 안쪽에 도포한다. 20분간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각질 제거와 보습을 위해 매일 밤 자기 전에 이 과정을 반복해보자. 3. 레몬 코티지 치즈. 코티지 치즈에는 먹는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천연 재료로 우리는 친밀한 부위의 피부를 밝게 만들 수도 있다. 재료. 코티지 치즈 한 숟갈 레몬즙 5방울. 만드는 방법. 두 재료를 섞은 뒤 어두운 부위에 바르고 15-20분간 말린다. 따뜻한 물로 씻어낸 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적어도 일주일간 매일 반복해서 사용해야 한다. 4. 레몬 슬라이스. 레몬은 두 조각만 사용할 것이다.
나머지는 원하는 용도로 사용해보자. 양쪽 허벅지 안쪽에 레몬 조각을 문지른다. 가장 어두운 부분에는 레몬을 바르고 30분간 기다려준다.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수건으로 말린다. 매일 반복한다. 5. 쌀뜨물. 쌀뜨물에는 피부의 건강 및 아름다움을 위한 많은 이점이 담겨 있다. 소금이나 기름을 넣지 말고 평소처럼 쌀을 끓이기만 하면 된다. 쌀이 익으면 걸러낸 뒤 물만 따로 보관해둔다. 쌀뜨물이 완전히 식으면 스프레이 통에 담아 피부의 어두운 부위에 뿌려준다. 따로 씻어낼 필요는 없다. 남은 쌀뜨물은 냉장 보관을 해두면 된다. 이렇게 하면 매번 쌀뜨물을 만들 필요 없이 매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6. 과산화수소. 아마 구급 상자에 보면 이 제품이 있을 것이다. 과산화수소는 허벅지 안쪽에 피부를 밝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거즈나 면솜에 과산화수소를 적셔 어두워진 부위에 문지르기만 하면 된다. 씻어낼 필요 없이 말려보자.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일주일간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모발을 밝게 하기 위해 과산화수소 20%를 사용하는 여성들도 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아주 강력하고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 7. 큐민 레몬 요거트 크림. 허벅지 안쪽을 위한 미백 효과가 있는 제품에 큐민이 빠질 수 없다. 아마 나머지 두 재료는 이미 익숙할 것이다. 재료. 큐민 1/2자근술 레몬 2개의 즙 천연 요거트 1/2 컵. 만드는 법. 재료를 모두 잘 섞어 크림처럼 만든 뒤 피부에 둥글게 문지르며 도포하고 15분간 기다려준다. 가장 좋은 효과를 위해 일주일에 2번씩 반복해서 사용해보자.